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여기는 황제 다육입니다. 제가 키핑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농장 겸 키핑 전문점이고요. 여기서 판매도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는 창하고 치와와 엔시스를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2부로 오늘은 원종 복랑금, 판매하는 원종 복랑금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이제 다른 영상 보니까 번호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번호 없이 그냥 촬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포천 황제다육이고요. 전화번호하고 주소는요. 자, 여기 명함에. 자, 여기 있고요. 영상을 천천히 보고 싶으시면은 그맨그창 위에 세개 점이 있어요. 거기 하면은 배속 낮추는 데가 있고 높이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빠른 배속으로 보고 싶으면 뭐두 배속 또 아니면 0.25 이렇게 낮춰서 하면 굉장히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 사고 싶으면 천천히 봐야 되니까 낮은 배속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영상을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배속을 천천히 해서 보시면 돼요. 번호 없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몇개 남지는 않았는데요. 원종 복랑금 제가 하나 사서 영상 찍어서 어제 올렸거든요.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뿌리 다 내려서 얘들은 키웠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흙을 굉장히 영양흙 좋은 흙을 써서 키웠던 애들인데 막갈 때는 포토채 가면 얘들이 목대가 부러져서 가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갈 건데요. 뽑아서 가면서 입장이 혹시 한두 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떨어지면은 거기서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심을 때그 떨어진 자리를 겉으로 속에 흙에 묻지 말고 그렇게 심으시면 거기서 자구가 나옵니다. 입장 떨어진 데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흙을 뭐 같이 제가 보내달라고 할게요. 흙까지 포토 빼가지고. 아, 그렇게 하고 얘들 하나에 2만 원씩입니다.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녹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대요. 얘들이. 금이 많이 들어간 애들보다 녹이 많은 애들이 좋다고 하네요. 커가면서 금이 이제 많이 나오면 혹시 올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종 복랑금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울 복랑금보다 좀 싸요. 뿌리 없는 거는 좀 저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이 자구는 여러 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적심 자국도 있기는 하고요. 뿌리 없는 것보다는 뿌리가 있어서 키우던 애기 때문에 갖다 키우기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금들은 여름에만 조심하면 돼요. 두둘레하고 금은. 7, 8월 요때만 물 조심해 주시면 이제 원종 복랑금은 잘 큰다고 해요. 여기 두개 애들만 조금 제 눈에는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하네요. 두개 애들은.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상태가 다 괜찮으니까 먼저 이제 처음에 신청하시는 선택하시는 분의 택배 3만 원 미만은 본인 부담. 5만 원 이상은 택배비 여기서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뽑아서 택배 해드리면 되고 또 오셔서 사실 분은 포토채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 흙도 좋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는 코노 애들, 요 애들도 파는 애들인데 제가 이제 가격을 모르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라울하고 또 레티지아, 요 애들은 2,000원 포토입니다. 2,000원짜리예요. 백은무. 백은무는 하나 갖고는 아니고 한세개 정도는 합식을 해야 될것 같네요.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해요, 백은무가. 자, 여기는 러우. 얘도 2,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예쁜 애가 있죠. 여기는 바이솔 종류.
자, 여기 염자, 칼라 염자. 여기는 바이솔, 얘들 다 2,000원 포토입니다. 흑토이. 저쪽에 보니까, 염자도 굉장히 큼직한데, 2,000원이고요. 홍매화, 얘들도 굉장히 포토가 좋고 큼직합니다. 근데 얘들 또 2,000원. 또 저기, 우주목, 얘도 2,000원이고요. 다 우주목도 굉장히 큼직하네요. 근데 2,000원씩입니다. 2,000원짜리 홍매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옆으로 좀 가볼게요. 그동안에 제가 힐링 영상만 이 농장에 올렸는데 오늘 판매하는 영상은 처음 이제 올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파신다고 하니까 자, 여기 레티지아. 자, 누비 레크리스 레티지아. 레티지아 작아도 군생이네요. 자, 얘들도 2,000원씩이에요, 다. 방울복랑. 자, 은월. 또, 이제 아까 봤던 우주목, 염자, 뭐, 팬댄스. 자, 얘들 다 2,000원입니다. 여기 우주목. 은월을 제가 3개를 심어주니까, 모양새가 괜찮아요. 얘가 2,000원짜리 3개 제가 심었거든요. 한 개는 좀 이쁘지가 않고 한 3개는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3개 심어주면 은월도 이뻐요. 여기는 코노들. 자, 또 여기도 2,000원 내드리고요. 까라솔도 있고요. 까라솔, 자, 2,000원입니다. 까라솔. 여기는 다 라울들. 2,000원 포트는 이제 이렇고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에 창들이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얘들은 아까 그쪽에 있는 창들은 저쪽에 있는 창들은 좋은 건데 4만 원씩 그렇게 오픈을 하셔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 거고요. 얘는 슈퍼 엘레강스라고 삼두 군생인데 8,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얘는 7,000원. 얘는 15,000원. 군생이 얼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얘는 7,000원. 얘는 15,000원인데 얘는 7,000원이라고 돼 있네요. 가격이 얘하고 비슷한데. 아무튼 뭐 가격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의문 가는 점은 얘들 다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부터 택배비 무료입니다. 전화 주문 받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미니 칼라 염자들. 자, 얘들은 1,000원 포트 같아요. 포트가 좀 작네요. 여기도 군생들. 얘들은 세데베리아라고 돼 있는데 애들이 만 원이네요. 세데베리아. 세데베리아 만 원. 제가 누다하고 세데베리아를 지난번에 이름을 바꿔서 했는데 누다는 얼굴이 좀더 크고요. 세데베리아는 얼굴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여기서 달을 커져서 이렇고요. 얼굴들이.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철화도 있고요. 얘는 아마도 가격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가디니스 철화 같아요. 문가디니스. 자, 쿨라오쿰? 쿨라오쿰이라고 얘는 8만 원인가요? 8천 원인가요? 아무튼 영상을 가격 모르는 거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언성 하나 보여드릴게요. 언성. 얘가 언성이 5,000원으로 돼 있네요. 언성.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누다 보여드릴게요. 누다. 여기. 누다 15,000원짜리 군생입니다. 아, 이쁘네. 저는 10,000원짜리 하나 심었거든요. 누다. 얘는 15,000원이네요.
예, 좋네요. 얼굴이 떼글떼글한 게 굳혀져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